자, 그러면요. 이제 시간상으로는 어제가 됐죠. 시간상으로 어제 23일에 파울로 벤투 감독이 드디어 우리나라 와서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입국은 진작에 했는데 원래는 보통 감독들이 입국하고 보통 그냥 공항이나 서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벤투 감독이요. 투숙을 서울에서 안 해요. 서울에 그 세문안로에 있는 그 KFA에 하긴 했는데, 방문은 했지, 지금 호텔은 일산에 있어요. 벤투 감독이 호텔을 일산에 잡은 이유는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그 축구 트레이닝 센터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옆에 있잖아요. 우리 헤이리 가는 길. 통일전망대가 그 근처에 있는데, 통일전망대 옆에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 아마 그 자유로 나들목 이름이 아마 성동 나들목일 거예요. 어쨌든. 그쪽에 있는데, 거기 트레이닝 센터에 사무실 만들어 달라고. 이번에 그 코칭 스태프 자기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코치 4명 있잖아요. 다 데리고 왔잖아. 응, 아예 그 자기의 사단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성동 하여간 그래가지고 NFC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NFC하고 계속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NFC하고 서울의 그 중간 지점이 일산이니까 거기다가 호텔 만든 거야. 아니 호텔을 걸로 예약한 거야. 일산에. 아마 일산일 거예요. 그 호텔 있는 곳이. 그 고양시의 그 호텔 이름 그 기자회견을 한 데가 그 호텔이잖아요. 아마 그게 일산인가? 아니면 일산 옆 동네일 수도 있고. 하여간 중간 지점이 일산이잖아요. 그 자유로 그 중간 지점이. 그래서 뭐파 뭐냐 평소에 국가대표 소집 안될때안 쓰는 방들 있잖아. 그런데 아마 안 쓰는 공간들을 아마 이제 활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센터에서 소집할 일이 있을 때는 거기가 사무실이 되는 거죠. 거기 상시로 사무실 쓰고 뭐 서울 KFA 협회 올 일이 있을 때는 서울 오는 거고. 보통 프로리그 경기 있는 동안은 대표팀 소집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FIFA에서 MH 데이를 지정해 주잖아. 어쨌든 그 기간에 뭐 어쨌든 하여간 오는데 일단은 파울로 벤투 본명은 파울로 조르지 고메즈 벤투 이구요. 아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1969년 6월 20일 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딱 50대가 들어갔는데 아직 글로벌 나이는 40대고요. 감독 치고는 약간 젊은 감독이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출신이고 선수일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수비형 미드필더였고 CF 벤피카라고 포르투갈의 그 명문 벤피카하고는 다른 팀이에요. 거기서 데뷔를 하고 이스트렐라다 아마도라에서 이제 두 번째 팀이었고 그 다음에 비토리아 SC에서 뛰고 그리고 그 CF 벤피카하고는 다른 SL 벤피카 포르투갈 명문팀 거기서 또 뛰고 레알 오비에도에서 뛰고 그리고 스포르팅 CP에서 뛰는 동안 유로 2000하고 2002년 월드컵에 출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수비수로 주로 뛰었기 때문에 A매치 35경기를 출전을 했지만 득점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은 은퇴하고 나서 스포르팅 CP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해가지고 유로 2012에서 4강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이후에는 그 다음에 갔던 감독팀에서는 그 시간들이 짧아요. 크루제이루 이시에서 잠깐 뛰고 올림피아코스. 근데 이 크루제이루 팀은요, 여기가 아마 저기 아시아 중동 쪽 팀일 거예요. 그 쿠웨이트 쪽 팀일 거야. 아마도. 이따가 다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FC, 여기는 그리스 팀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 충칭, 중경에서 잠깐 그 당다이 리판 감독을 잠깐 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대 감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최고 실적은 유로 2012 4강. 그리고 주제 무리뉴도 그 포르투갈 출신이잖아요. 맨유 감독 현재. 자. 근데 성격이 약간 좀 욱한데요. 유로 2000 선수 시절 때요. 그 포르투갈의 그 사비에르가 이제 프랑스하고 그 경기를 할때 연장 골든골 페널티킥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때 경기가 끝나고 심판한테 욕설을 했다가 징계 한몇달 먹었대요. 그래서 국대를 35경기밖에 못 나온 이유가 그거 같아. 참고로 유로 2000은 프랑스가 우승했죠. 포르투가 이때 4강이에요. 이때 아마 4강전이었을 거예요. 이때 4강전 때 당시 감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움베르토 쿠엘류, 그 사람이에요. 움베르토 쿠엘류. 그 사람이 이때 유로 2000 때 포르투갈 감독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국대 감독 한 적도 있고. 유로 2000 4강 때 그때 감독이 쿠엘류예요. 그 쿠엘류가 그 사람이잖아요. 히딩크 다음 감독이었잖아. 히딩크 다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도 높아가지고 코엘을 데리고 온 거잖아.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요 핀투, 베투, 벤투 이름들이 막 비슷하잖아요. 근데 엄연히 다른 인물이고요. 그이 주앙 핀투는요, 2002년 월드컵 때 등번호가 8번이었어요. 등번호가 8번이었고, 당시 핀투는 박지성 뉴스 전략본부장한테 그 양발 백태클 가해가지고 그때 즉각 퇴장을 당했죠. 근데 이때 즉각 퇴장 받을 때 핀투는 심판도 때렸죠. 그래서 이때 제가 알기로 핀투는 아마 중징계 받았을 거예요. 심판 때렸다고 중징계 받았고, 그 뭐냐, 그 다음에 후반전에 베투라는 선수가 이영표 해설위원한테 태클했다가 그때 노란 딱지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노란 딱지 받았을 때 이때 홍명보 전무가 와가지고, 저기 심판 아저씨, 저두 번째인데요? 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퇴장당했죠. 그래서 포르투갈 두명 퇴장당하고, 그 다음에 이날 벤투 감독은요, 카드 안 받았어요. 벤투 감독은 요 사람이에요. 등번호 17번이에요. 박지성 본부장하고, 그, 투샷 찾았고요. 벤투 감독은 수비수였어요.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였고요. 바로 우리는 요 장면이 제일 유명해요. 자, 당시 이때 공을 잡았던 인물은 이영표 해설위원이에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때 공 잡았고, 이때 아마 그
아마 그때 송정국 씨의 그 아마 드로잉 받아서 그때 포르투갈 선수가 공 받아서 그 이영표 해설위원한테 갔는데 저때 이영표 해설위원이 박지성 본부장한테 크로스를 했잖아요. 저 자리였어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박지성 본부장한테 크로스할 때요 앞에 17번 이영표 해설위원 옆에 있는 거 말고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벤투 감독이에요. 저 자리 이영표 해설위원이 저 자리에서 그저 자리에서 크로스를 할 줄은 몰랐던 거지. 응. 문 실장 호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은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때 크로스하고 박지성 본부장이 가슴으로 맞고, 오른발로 올려서 수비수 한명 제끼고, 땅에 한번 튀기고, 왼발로 뻥 쏴서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들어갔죠. 그거 얼마 전에 손흥민 따라했잖아. 그거 얼마 전에 손흥민 따라했잖아. 그공 받고 오른발로 한번 타고 왼발 슛. 물론 안 들어갔죠. 하여간 그랬었는데, 다시 보기 한참 많이 봤었죠. 왜냐면 이때 그 박지성 득점이 그 2002년 대회 당시 그골 넣는 장면 자체는 제일 멋있었잖아요. 왜냐면 그때 화려한 개인기로 그골 넣은 거잖아. 박지성 개인기로 넣은 거잖아. 그 골은 솔직히 물론 크로스는 이영표였지만 그 박지성 개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그 설기현 코치 골. 그때 거의 종료 직전에 들어간 거. 어쨌든 하여간 그런 인연으로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이런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16년 뒤 대한민국 국대 감독이 된 거지. 자, 선수 경력. 수비형 미드필더였고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비토리아 SC에서 선수 인생이 점점 커리어가 좀 쌓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 벤투 감독이요. 비토리아 세 시즌 동안 리그 99경기 13득점을 했었어요. 프로에서는 득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SL 벤피카로 가가지고 그 뭐냐 두 시즌 동안 49경기 2득점. 그 다음에는 이제 포르투갈 리그가 아니고 그 프리메라 리가로 가요. 레알 오비에도로 가요. 그리고 핵심 미드필더 뛰었고요. 그네 시즌 동안 136경기 4득점. 그 다음에 20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리스본에 있는 스포르팅 CP로 와서 거기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직전 스포르팅 CP가 그 포르투갈의 프리메이라 리가 그 포르투갈의 프리메라 리가 그 우승 및컵 대회 우승까지 더블을 따요. 딱 월드컵 직전에 벤투 감독도 진짜 자기의 소속팀 최고의 활약을 한 거야. 레알 마드리드도 월드컵 직전에 우승했죠. 클럽. 그 챔스리그 우승했죠. 프리메라 리그하고. 맞나? 어쨌든. 근데 지단은 대한민국에 와서 수원에서 평가전 하다가 다쳤죠. 근데 벤투는 부상은 없었어요. 벤투 감독은 부상은 없었고 그 대한민국과의 그 뭐냐 D조에서 조별리그 3경기 다 뛰었고요. 풀타임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고요. 그래서 국가대표로는요, 1992년에 스페인과의 라이벌전에서 데뷔를 해요. 근데 이제 루이스 피구, 후이코스타, 주앙핀투 이런 선수들하고의 그 멤버였는데 주목은 잘못 받았어요. 수비수니까. 그렇고
유로 1996도 못 나갔었어요. 왜냐면 벤투 감독이 그 실력이 좀 나중에 갈수록 좀 약간 실력이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그 유로 2000 어떻게 보면 그 포르투갈 축구 황금 세대 있잖아요. 그 루이스 피고 있는 유로 2000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르투갈 그 황금 세대일 때 우리는 붙어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 포르투갈 축구를 황금 세대일 때 이긴 거야. 근데 이때 유로 2000 때 포르투갈이 죽음의 조였어요. A조였어요. 독일하고 루마니아하고 잉글랜드였어요. 근데 포르투갈 여기서 조 1위 했어요. 독일하고 잉글랜드 있는 죽음의 조에서 1위를 했어. 그리고 그 중간에 터키도 꺾고 4강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4강전에서 프랑스하고 붙었는데 그 연장전에서 골든골 먹고 졌잖아요. 이때 벤투 감독이 심판한테 모조리 그 졸라게 욕을 때려가지고 중징계 먹고 그때 유로 2000 4강 당시 감독 움베르토 코엘료 당시 감독 코엘료 하여간 그랬는데 그리고 우승은 프랑스가 했고 네 골든골 결국 폐지됐죠. 어쨌든 근데 골든골이 폐지된 게요 심리적으로는 골든골이 압박이 더 큰데요 실버골은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실버골은 들어가더라도 연장전 30분 다 뛰어야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 프랑스하고 4강전에서 1대1 무승부였고 그 페널티킥은 지단이 넣었어요. 지단 감독이 넣었어요. 그렇고 그만 33살의 노장일 때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에 참가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요 사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요 사진의 주인공이 됐어요. 벤투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의 크로스를 못 맞고 보고 있다가 이게 벤투 감독의 선수 생활 말년의 흑역사 중에 하나죠. 이 경기가 벤투 감독의 그 국대 이력 마지막 경기였어요. 월드컵이 국대 마지막 경기였대요. 마지막 국대. 그렇고요. 자, 그 이후 벤투는 이제 2004년에 은퇴하고 지도자 경력을 시작을 해요. 지도자 경력을 시작을 하는데 유소년팀 감독으로 시작해가지고 유스 리그를 우승을 해요. 첫 시즌에. 그 우리는 기억 잘 못하죠. 수비수였으니까. 그리고 왜냐면요. 그때 우리가 포르투갈 기억하는 선수는 아마 그 폴란드 4대0 경기 때 아마 그 해트트릭 했던 선수 한 명, 파울레탄가 있죠? 그, 포르투갈 4대0이 이길 때그 해트트릭 한 선수하고, 그, 우리는 그 퇴장당한 두 선수밖에 기억 못 하잖아. 그리고 한명더 기억나죠? 경기 종료 직전에 그 공격에 가담했던 골키퍼. 그리고 그때 공격 실패하고 나서 자기 골문을 향해서 죽어라 뛰었던 졸라게 뛰었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거 웃겨가지고. 퇴장당한 선수밖에 기억 안 나죠, 우리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여간 그랬는데, 일단은 그 벤투는 이 스포르팅 CP 유소년 팀을 첫 시즌에 바로 유스리그 우승을 해버리니까, 이때 성인팀이 그 감독이었던 그 주제 페세이루라고 이때 성적 부진으로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벤투 감독이 성인팀 감독으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때 잘렸던 페세이루 감독은 공교롭게 지금 다시 그팀 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포팅 CP 성인팀 감독을 하면서 이제 리그 정규 시즌 중에 10연승한 적도 있어요. 10연승도 하고 리그 2위를 하면서 챔스 티켓을 따요. 그래서 계약 연장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스포르팅 CP의 구단주가요. 이게 미래를 위하면 유망주들을 키워야 되는데 유망주들을 계속 다른 팀에 팔았어. 그 와중에 벤투는 새 시즌 연속 리그 2위를 해요. 실적 좋은 거야. 성인팀 감독 첫 경력에 새 시즌 연속 리그 2위면 잘한 거잖아. 문제는 이때 리그 새 시즌 연속 2위를 하는 동안 1위는 계속 FC 포르투가 있어요. FC 포르투가 지금 포르투갈에서 최고의 클럽이죠. 지금 그 까시아스 골키퍼하고 있는 그 팀.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중도 사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콩라인 감독이야. 콩라인 감독 숫자 2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3년 연속 2위. 그리고 포르투갈 슈퍼컵 그리고 타사드 포르투갈 컵 2년 연속 우승. 타사다리가 컵 2년 연속 준우승. 다 숫자 2죠. 콩하고 연결이 돼 있죠. 콩라인. 그리고 그 챔스에서는 16강까지 가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알렉스 퍼거슨 경이 자네 맨유 수석 코치 해볼 생각 없나? 할 약간 루머까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감독을 하고 싶다 해서 수석 코치는 안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10년 8월, 2010년 9월까지 카를로스 케이로스가 포르투갈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케이로스 감독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까지를 끝으로 사임을 해요. 남아공 월드컵을 끝으로 사임을 하면서 그 벤투가 이제 포르투갈 국대 감독을 하게 돼요. 당시 포르투갈 팬들은 2010년에 무리뉴를 원하고 있었대요. 무리뉴 감독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벤투가 왔는데 문제는 벤투 감독이 유로 2012그 국대 감독을 맡으면서요. 이때 죽음의 조에 또 배정된 거야. 코엘류 감독도 그랬듯이 제자였던 벤투 감독 역시 유로 대회 감독 때 죽음의 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스승도 제자도 다 죽음의 조가 돼버린 거야.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덴마크하고 안 좋았어요. 유로 2012 때. 그래가지고 이때 이 죽음의 조를 뚫고 4강을 올라갔어. 그래서 계약은 유로 2012까지, 유로 2016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도 당연히 국대 감독으로 나갔죠. 이때 죽음의 조인 G조에 배정됐어요. 우리 그때 H조였죠. 이때 벨기에, 우리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하고 H조였죠. 그때 G조가, 포르투갈이 G조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독일, 미국, 가나였어요. 아마 이때 미국이 조별리그 떨어지고, 가나가 아마 16강인가 8강인가까지 올라가고, 독일이 이때 우승했죠. 챔피언하고 같은 조였던 거야. 죽음의 조였던 거야. 그리고 이때, 나니가 그, 지금 맨유에 그 나니 있죠? 그 선수가 대표팀에 있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때 포르투갈은요, 독일하고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4대0으로 졌어요. 0대4로 대패했어요. 페페가요, 그때 독일의 밀러한테요,
넘어져 있는데 머리로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전반 37분에 빨간 딱지 먹고 퇴장을 당해요. 당시 이때 점수가 그 2대 0 상황, 0대 2 상황이었거든요. 전반 37분에. 그래서 이때 머리로 그 페페가 밀러를 들이받아버리는 바람에 전반 37분에 퇴장 당해버린 그 당시 중계진들이 그 페페 저 선수 지금 뭐 하나요?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상황이었어요. 이때 페페가 퇴장당한 이후로 포르투갈의 조직력은 완전히 와해돼가지고 독일한테 두 골을 더 먹고 깨졌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 2대2로 비겨요. 미국하고 2대2로 비기는데 그 이제 페페가 퇴장당하고 안드레 알메이다 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해요. 이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원래 그 무릎이 안 좋았었는데 그 경기 종료 직전에 추가 시간에 어시스트로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이때 한 몫을 했죠. 그리고 가나한테 2대1로 이겨요. 1승 1무 1패를 해요. 근데 문제는 가나 이때 탈락했네. 문제 있대요. 그 독일이 올라가고요. 독일이 이때 조 1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은 골득실 차로 밀려버렸어요. 미국이 골득실 차로 올라갔어요. 미국하고 동률이 됐는데. 미국하고 동률이 됐는데 가나가 꼴찌하고. 어쨌든 그래서 월드컵은 끝났어요. 그리고 월드컵 끝나고 유로 2020, 2016의 지역 예선이 시작됐는데 이첫 경기에서 알바니아한테 0대1로 졌어요. 그래서 벤투가 한 경기하고 사임해요. 근데 사실 이게 알바니아한테 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호날두가 무릎 부상으로 결정했어요. 호날두가 결정하고 좀 선수들이 부상 여파가 좀 있었을 때예요. 월드컵 끝나고. 그랬었는데 사임했어요. 몰라, 말이 사임이지 실질적으로는 뭔가 협회에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리고 벤투의 다음 감독은 페르난도 산토스가 왔는데 포르투갈이 유로 2016 우승했잖아요. 포르투갈이 유로 2016 우승했잖아. 참 멋지게 해요. 유로 2016 우승했어. 다음 감독이.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에서 아마 좀 벤투가 좀 까였을 거야. 근데 포르투갈은 이번에 그 우루과이한테 졌죠? 우루과이한테 졌지. 이번 월드컵 때. 16강전에서 우루과이한테 져가지고 그냥 집에 보냈죠. 그래서 그 벤투가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할때 A매치 44경기를 지휘를 해가지고 24승 11무 9패를 했어요. 유로 2012 포함.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루제이루라는 팀의 감독으로 왔어요. 중동이 아니에요. 여기가 중동이 아니고 브라질 리그 A팀이에요. 브라질 A리그 팀이에요. 브라질 1부 리그. 브라질 대표팀 감독으로 갔는데요. 문제는요, 이 당시 브라질이요, 2014년에 월드컵 했죠? 2016년에 올림픽 했죠? 그 국제대회를 두 번을 연속으로 그냥 떼버리니까, 그, 브라질이 경제 사정이 완전히 개판이 됐잖아요. 그, 막 브라질 대통령 막 탄핵당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벤투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됐대요. 브라질 1부 리그에서. 그래서 아마 벤투 감독도 돈도 안 주는데 내가 뭐이 팀을 그렇게 열심히 지휘해서 뭐 하겠노 약간 그런 마인드였나 봐. 그래서
그 시즌 중이에요. 그리스 팀에서 오퍼가 와요. 그래서 다른 팀에서 감독 오퍼를 받자마자 바로 여러분 나 갈게 안녕. 이렇게 됐어요. 나 갈게 안녕 해가지고 한몇달 만에 사임해요. 몇달 만에 브라질 팀 감독 그만둬요. 아마 근데 이 브라질 리그 팀의 감독으로 갔던 배경은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브라질 축구하고 포르투갈 축구하고 좀 약간 연관이 좀 많죠. 브라질하고 포르투갈은 그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였었기 때문에요. 남미에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쓰잖아요.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쓰는데 아마 그래서 그 포르투갈 쪽에서 이제 뭔가 추천을 받아서 브라질 팀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포르투갈 축구하고 브라질 축구하고는.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올림피아 코스로 가요. 그리스의 올림피아 코스 팀으로 가는데, 그, 시즌 전체 성적은 우수했어요. 근데 문제는 후반기예요. 그 후반기에 2위 팀, 3위 팀, 4위 팀한테 무득점 3연패를 당해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그 이후에 했는데 특정 선수에 대해서 좀 약간 질타를 했는데 이 질타 발언에 구단주가 빡친 거야. 구단주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구단주가 빡쳐서. 그래서 2017년 3월에 잘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이 상황에 올림피아 코스 팀이 리그 1위였다는 거예요. 리그 1위였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벤투 감독이 잘린 다음에 올림피아 코스는 우승은 했어요. 이미 쌓아놓은 승점이 있어가지고 이미 그 3연패 당하는 시점에서도 2위 팀하고 승점이 7점 이상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리그 우승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승시켜놓고 잘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시즌 올림피아코스는 리그 3위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벤투가 간 팀은 중국의 그 충칭의 그 당다이 리판 팀으로 가요. 중국 슈퍼리그. 전임 감독은 장외룡이었어요. 중국의 장외룡이었는데 당시 충칭을 인수했던 그장 리장이라는 그 구단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럽 출신 감독을 원하고 있었어요. 유럽 출신의 감독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 약간, 이, 그, 장리장이라는 구단주가 굉장히 큰 손이에요, 스포츠계에. 그래서, 그 스페인의 그라나다 CF,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르마 칼초 1913 구단주이고요. 그, MLS 메이저리그 사커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공동 구단주. 그렇다 보니까 스페인의 그 패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대요. 그 2010년에 그 뭐냐 티키타카? 2010년에 그 스페인의 그 티키타카 그 작전에 엄청나게 매료된 구단주였대요. 그래서 유럽 출신 감독을 영입을 원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요, 그 중국 슈퍼리그 구단 중에서 그 원래 이전에는 그 당다이 리판이 페이롤이 굉장히 안 좋은 팀이었어요. 페이롤이 안 좋은 팀이었어. 근데 충칭을 그렇게 큰 팀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벤투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중국 정부가 단속을 시작해요. 그 중국 정부하고 중국 축구협회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쿼터 제한을 좀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돈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장리장 구단주가요. 벤투 원래 영입할 때 A급 외국인 선수 영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못하게 된 거야. 정부가 이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원래요. 올해도요. 그 지난 시즌에요. 그 FC 바르샤에서 그 바르셀로나 그 바르샤에서 이니에스타 데려오려고 했었대요. 근데 결국 이니 그 정부의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 제재, 세금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축구 협회에 직접 개입한 거 아니에요. 쿠웨이트처럼. 그 쿠웨이트 골은 아닌데 그 쿠웨이트처럼 그렇게 직접 개입한 건 아닌데, 이 약간 세금 문제로 약간 이제 개입을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원래 바르샤에서 이니에스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결국 영입 못하게 됐고, 이니에스타는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끝나고 J리그 갔잖아요. 이니에스타는 결국 J리그로 갔죠. 지금 고베로 갔잖아. 일본 고베에 있는 팀으로 갔죠, 빗셀. 결국 이니에스타는 J리그 가고. 그래가지고 그 벤투가 원하는 수준의 보강이 안된 거야, 전력 보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벤투가 최근 그 브라질 팀, 그리스 팀, 중국 팀 여기서 감독을 오래 못한 이유는요, 약간 좀 팀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준 것도 있고, 약간 그 팀에서 투자도 제대로 안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좀 컬러가 안 맞은 거야. 어쨌든 아시아 팀은요, 아시아 팀은 그 유럽하고는 달리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잖아요. 근데 5월 끝나고 월드컵 브레이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충칭 프런트에서 아 자르자. 근데 문제는요, 후임 감독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월드컵이 끝났어. 월드컵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일단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만주 땅에 장춘 있잖아요. 창춘 야타이. 저기 만주벌판에 그 장춘에 있는데 이 팀한테 1대2로 져요. 그 다음 경기는 텐진. 천진, 한자어로 천진이죠. 그 텐진 터다라는 팀하고 붙어요.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이겨요. 근데 이 텐진 터다는요, 지금 현재 감독이 울리 슈틸리케예요. 신태용 감독의 전 감독. 감독이 슈틸리케야? 어쨌든 이겼는데 이긴 다음날 잘렸어요. 이긴 다음날 잘렸어. 근데 벤투도, 그러니까 당시 이 충칭은 팀이 13위였고요. 그 텐진도 지금 그 벤투 감독이 선임된 날짜 기준으로 7위. 아, 3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7위더니?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뭐냐 그 충칭팀에요, 장리장 구단주가요, 벤투 감독 다음으로 누구 데려왔는지 아세요? 요르디 크루이프. 요르디 크루이프를 다음 감독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네덜란드 출신에.
네덜란드 출신의 요르드 크루프 감독을 데리고 왔어요. 장리장 구단주가. 누군지 아세요? 그 네덜란드 축구의 전설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이에요. 1974년 서도 월드컵 당시 그 활약했던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이에요. 요한 크루이프 아들을 데리고 와. 베켄바우는 아직도 살아있죠. 독일 월드컵 조직위원장에 했었죠. 그래서 아들인데, 문제는요, 이 요르디 크루이프는 이번에 그 감독이 첫 경험이에요. 감독 첫 감독이래요.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이라지만 감독 커리어는 처음인. 이름만 유명한 거야. 축구 선수로만 유명했던 거야. 크루이프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충칭 리파는 지금 강등권 위기래요. 강등권 위기야 지금. 자, 참고로 벤투 감독은요,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저께 기자회견했을 때 얘기가 나왔어요. 이 기자들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이때 기자회견에서 그 벤투 감독이 밝혔어요. 그 팀이 요구했던 기대치는 1부 리그 잔류였다. 그리고 그 나는 그 팀을 강등권으로 떨어뜨린 적은 없다. 그래서 내가 중국 생활한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강등권으로 떨어뜨린 거는 그 크루이프 2세, 응? 크루이프 주니어가 추락시킨 거잖아. 추락시킨 거는 크루이프 주니어예요. 그 뭐냐, 요르드 크루이프가 지금 부임한 이후 2무 3패래요. 2무 3패래요. 그리고 어차피 중국 리그는 가을까지 해봐야지 알잖아요. 아시아 쪽 리그는 가을이 끝나요. 응. 아시아 쪽 리그는 겨울이 오프 시즌이에요. 겁나 웃기죠? 그래서 그 뭐냐,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감독으로 김판곤 KFA 부회장 겸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이 공식 선임했다고 8월 17일에 발표를 했죠. 계약 기간은 4년 6개월,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예요. 그리고 연봉 25억 원, 역대 최고 연봉이에요. 역대 최고 연봉으로 한화 25억 원으로 계약을 했고, 그래서 그쵸, 김판곤 부회장이 고생했어요. 김판곤 부회장이 그 선임했던 배경은 스포르팅 CP 감독하고 유로 2012. 그래서 완벽은 아니지만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했던 감독이었대요. 이 김판곤 그 부회장이 그 조건을 걸었던 게 있었대요.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과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대륙컵 우승을 한 적이 있느냐? 뭐, 그리고 세계 리그에서 우승 경험이 있느냐? 근데 이제 대륙컵에서는 4강까지는 가봤고, 그 유로에서 우승 후보는 아니었던 포르투갈의 4강까지 올라온 실적, 그거를 인정한 거고, 그 브라질 월드컵 2014 브라질 월드컵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적 있고, 근데 이제 조 1위는 못했고요. 그 이때 그 최종 유럽 최종 예선에서 당시 러시아한테 승점 1점 차로 밀렸대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랑 비겼잖아요. 그때 러시아를 우리랑 비겼죠. 그래서 그때 포르투갈은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을 이기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 프리메라리그에서 컵 대회 우승 두번 했고,
그리고 그리스 리그에서 올림피아코스 우승한 적 있고, 나름 어느 정도의 실적은 있었던 감독이라 이거야. 그래서 4년 동안 인내하고 잘 지원하면 대한민국 축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이다. 문제는 이 협회가 4년을 버틸 수 있느냐. 그거 문제죠. 그래서 그 주제 무리뉴,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등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이 요즘 인정을 받는다 하면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하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죠. 참고로 벤투 감독의 스승 중에 한 명은 움베르토 코엘류, 히딩크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대 감독을 해봤던 사람이죠. 참고로 코엘류는 현재 포르투갈 협회 부회장. 그래서 벤투는요, 그 대한민국 국대의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중에 5경기를, 그리고 월드컵 본선 3경기를 그 비디오를 보고 왔대요. 총 월드컵 관련 경기 8경기를 비디오를 보고 왔대. 이미 비디오 봤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미 그 시절을 봤다는 거죠. 월드컵 기간 오프시즌 시즌 동안 왠지 본거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 대표팀은 본선 3경기 동안 볼 점유율을 높이지 못했다. 인정. 독일전 봤겠죠. 그리고 경기마다 전술이 바뀌었는데 선수들의 역할이 그렇게 자주 바뀌면 안 된다. 그리고 발기술이 좋은 골키퍼와 좋은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공격 전개를 할수 있다 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요구한 거 있대요. 혹시 대표팀 훈련 과정을 모두 그 촬영용 드론을 띄워서 녹화할 수 있느냐? 촬영용 드론을 띄워서 녹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드론을 이용해서 녹화를 한 것은 대한민국 지도자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료 화면으로 남길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파주 NFC에 그러니까 다른 일정이 없는 한 파주 NFC에 다른 일정 없는 날 매일 출근하겠다. 근데 굳이 매일 출근할 필요는 없는데 매일 출근하는 이유는 다른 연령대 대표팀 있잖아요. 17세, 20세, 23세. 이 대표팀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감독은 아니지만 보겠다는 거죠. 미래 유망주들을 키우겠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 벤투하고 코칭 스태프들이 같이 입국을 했는데요. 이 코칭 스태프들까지도 전부 다 지금 가족들은 조만간 대한민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 동안 우리나라 와서 살겠대요. 주거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들 텐데, 아,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다섯 가구가 전부요. 그, 뭐냐.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집값, 생활비, 그리고 차량 운영비. 이런 거까지 아마 지원이 가는 것 같아요. 이 감독하고 코칭 스태프들의 가족들의 생활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향수병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외국인 감독들 있잖아요. 그 감독들이 휴가 갔다 올때 고향 갔다 오잖아요. 휴가 기간 동안에 굳이 고향에 갈 일은 없다는 거죠.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데 뭐하게 고향에 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면 되는데 휴가는 물론 여행은 갈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머물고 있다가 아니다 직항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직항편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나항공 그 편성을 탑승을 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코칭 스태프들하고 같이 입국했어요. 왠지 같이 입국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코칭 스태프들을 독일에서, 그러니까 감독 계약하고 나서 그 자기 따라다니던 코치들한테 전화를 했겠죠. 8월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집합. 공항으로 집합. 해서 바로 비행기표 끊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입국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가족들은 입국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겠죠. 아직 안 왔어요, 가족들은. 가족들은 아직 안 왔고요. 그 벤투 감독은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시안컵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최근 이뤄내지 못한 아시안컵 우승에 집중하겠다. 선수들을 파악하고 컬러를 만든 뒤에 목표를 달성하겠다. 매력적인 경기가 중요하다. 팬들이 즐겁게 축구를 볼수 있게 하겠다. 골 찬스를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 공격적이고 강렬하며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 축구 철학은 확실히 있어. 그리고 그 집을 구할 때까지 일산에 있는 MVL 호텔을 임시로 쓰겠다. 왜냐고요? 고양시에 있는 호텔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파주 NFC하고 가까우니까. 서태웅이야. 가까우니까 북상고 갔잖아, 서태웅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슈틸리케도 월드컵 끝나고 대표팀 맡아서 반년 만에 아시안컵 맡은 거예요. 슈틸리케도 아시안컵은 준우승했어. 어쨌든 일단은 NFC에 맨날 지금 출퇴근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대표팀의 현재 상황, 그 재반 상황 이런 거 파악 그 목적으로 NFC에 맨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20일에는 서울 KFA 방문해서 정몽규 회장 만났고요. 그래서 8월 22일에요. 파주 NFC 건물 2층에 사무실 세팅이 됐대요. 사무실 세팅 됐고, 그리고 8월 22일 저녁에는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K리그 경기도 하나 봤대요. 이미 K리그까지 봤다는 거야. 이미 K리그 경기까지 봤고요. FC 서울하고 포항 스틸러스. 나름 수준급 팀들의 경기 본 거야. FC 서울하고 포항 스틸러스면요. 나름 그 K리그 1팀에서도 그 상위권 팀이잖아요. 나름 수준급 경기를 본 거야. 그리고 23일 오전에 감독 취임식 및 기자회견하고 아마 밤에 호텔 가서 경기 봤겠죠. 밤에 호텔 가서 코치들하고 같은 방에 앉아가지고 축구 보면서 얘기했겠죠. 일한점 보면서. 그리고 첫 번째 엔트리는 8월 27일 발표 예정이래요. 그 코스타리카 경기하고 칠레 경기. 원래 칠레 경기 그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그 경기장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할 뻔했는데 수도권으로 옮겨서 할 거래요. 그 기성용 선수는 선발 안 됐어요. 기성용 선수는 일단은 그 뭐냐 선발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냐 지금 둘중 하나예요. 제2의 히딩크가 될 것인가, 제2의 코엘류가 될 것인가. 참고로 히딩크는 이번에 그거 됐다고 하죠. 그 중국 감독으로 가는데 올림픽 팀 감독한대요. 이번 아시안 게임은 안 맞고 아시안 게임 끝나고 올림픽 대표팀 지휘한대요. A팀은 아니래요. A팀은 아니고 올림픽 지휘한대요.
근데 그 뭐냐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 발표 기자회견 때요. 우리나라 네티즌 반응도 웃긴다. 그 생중계가 그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 처음에 발표할 때는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채팅으로 욕하다가요. 이제 Q&A 시간에서 선임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다 하는 그 설명이 끝나고 나서 그 시청자들이 그때부터 욕을 안 하게 됐대요. 저도 이따가 한번 어땠는지 한번 제가 이따 풀영상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 볼 거거든요. 이게 특정 후보와의 접촉 중에서 그쪽의 에이전트가 플로레스 KFA가 준비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다. 현실적으로 계약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그랬대요. 그래, 이게 현실이다. 최선을 다한 거다. 판군이 형 울지 마. 그리고 이 벤투 사단, 감독하고 코칭 스태프, 이들이 항상 팀을 꾸려서 다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그런 거를 약간 인정을 했다고. 근데 히딩크가 벤투 선임 이후에 중국으로 간걸 보니 대한민국의 오퍼를 기다린 게 확실하다. 라는 불분명한 의견까지 있었다고. 근데 솔직히 커리어만 봐도요, 슈틸리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벤투는요, S급은 아니야, 솔직히. 비싸, S급 감독은. 근데, 나름의 A급 감독이에요. A 마이너스, 세부적으로 나누면. A 마이너스고, 세부적으로 안 하면 A급. 그리고 슈틸리케하고 차이. 유로 2012 4강. 슈틸리케는 아시안컵 준우승은 했지만, 유로컵하고 동일선상은 아니잖아, 아시안컵이. 그리고 일단, 가장 마지막 경기에서, 벤투 감독의 제일 마지막 경기에, 최근 경기, 슈틸리케하고 맞대결해서 이겼잖아요. 슈틸리케 이겼잖아. 슈틸리케보다 더 좋은 거 인정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한 경기잖아. 마지막 한 경기 있잖아. 슈틸리케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중간 평가는 일단 아시안컵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평가해도 늦지는 않아요. 당장 자르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아시안컵 때 어느 정도 급 성적까지 가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대진 상대가 어떤지, 만약에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 16강전 이란전 빡셌잖아요. 우리 이란전 되게 격렬하게 경기했잖아요. 그렇듯이 만약에 아시안컵도 16강전에서 빡센 상대 만났어? 8강전에서 빡센 상대 만났어? 그러면 그거 감안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빡셀 수 있거든. 그리고 벤투 사단 모두 합류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이미 협상 때부터 이미 그 김판곤 부회장하고 협상을 할 때부터요. 그 감독하고 따라다니던 코치들 있잖아요. 따라다니던 코치들이 애초에 그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았대요. 애초에 협상 과정부터 5명이서 앉아서 협상을 했대요. 아, 5명이 아니고 6명이 앉았겠죠? 통역까지 6명 앉았겠죠? 네, 뽑았어요.
한국인 코치 협업도 합의했어요. 그 협상하면서 한국 그러니까 그 코치 여러 명 있잖아. 그갑 뭐냐 벤투 따라다니는 코치 4명 이외에도 코치 몇명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석 코치는 1973년 포르투갈 출신의 세르지우 코스타가 뽑혔고요. 그리고 그 역시 포르투갈 출신의 1980년생 필리페 코엘류 왔고요. 그리고 골키퍼 전담 코치로는 1983년생의 포르투갈 출신의 비토르 실베스트레가 왔고요. 그리고 그 피지컬 코치 포르투갈 출신 한 명, 한국인 출신 한명 예정인데 한국인 출신 아직 배정 안 됐고요. 그 페드로 페레이라 코치가 1973년생 뽑혔어요. 한국인 코치 한 명은 결정 났어요. 아니요. 한국인 코치는 두명 있어요. 한국인 코치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최태우 코치. 페레이라는 트레이너예요. 피지컬. 그리고 최태우 코치가 한국인 코치로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캐나다 출신인 그 마이클 킴이 한국 코치로 또 합류를 해요. 교포인 것 같아. 마이클 킴은 한국인인데 교포야. 1973년생이고요. 그 캐나다에서 태어난 그 교포예요. 근데 이 마이클 킴이요, 국적은 캐나다인데요. 그 지도자 경력이 죄다 한국이에요. 그 지도자 경력이 전부 다그 K리그 팀이에요. 전부 다 K리그 팀에서 한국인 코치 했어요. 그래서 뽑은 것 같아, 마이클은. 몰라. 한국 이름 있나? 잠깐만. 한국 이름 있네요. 김영민 코치. 김영민으로 부를게요. 김영민 코치로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최태우 코치. 최태우 코치는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 때 출전했죠. 실제로 교체 출전했어요. 최태우 코치는 그 미드필더 출신이고요. 그 뭐냐 울산현대 유소년 스카우트하고 서울 이랜드 FC 코치 경력을 거쳐서 이번에 국대 코치를 합류하게 됐어요. 서울 이랜드 팀이면 그래도 서울 팀이니까 K리그 2부긴 하지만 이랜드 팀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감안하면 나름 지도력이 있다는 뜻이잖아. 유명하죠. 2002년 월드컵 멤버예요. 2002년 월드컵 출전한 멤버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피지컬 코치 한 명을 한국인으로 더 뽑을 거고요. 그리고 전력 분석관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그리고 한국인 통역 두명더 붙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일단 필드 코치는 김영민 코치하고 최태우 코치가 일단은 선임이 됐어요. 신태용 감독은 당분간 쉰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단 쉬고 싶다 그랬어. 왠지 좀 약간 쉬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월드컵이라는 엄청난 그 중압감이 있는 그 감독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쉬고 싶을 거예요. 자, 세르지우 코스타 코치. 스포르팅 CP, 포르투갈 국대, 크루제이루, 올림피아 코스, 당당히 리판. 벤투가 감독을 맡았던 팀을 다 따라다녔어요. 세르지우 코스타는. 벤투의 그 행적을 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수석 코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수석 코치로서
상대팀 공격 분석하고, 그리고 수비 쪽에 특화된 코치래요. 그리고 수석 코치를 맡았기 때문에 전술도 함께 짤것 같아. 수비 쪽 전담인 것 같아. 그리고 필드 코치, 필리페 코엘류 코치는 충칭에서 그 같이 호흡을 맞췄던 코치예요. 그 GD 이스토리 프라이아, 비토리아 FC 유소년 팀 감독을 했고, 포르투갈 3부 리그, 2부 리그 감독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비토르 실베스트레, 그 벤투가 이제 브라질 클럽, 브라질, 그리스, 중국 같이 다녔어요. 실베스트레 코치 이때 같이 다녔고요. 필드 플레이어와 골키퍼는 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인물이래요. 그리고 페드로 페레이라, SL 벤피카 출신이고요. 역시 벤투하고는 그 유로 2012 이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실베스트레처럼.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코치들은 어느 이상은 계속 경력을 같이 했다는 코치들이야. 무엇보다 수석 코치는 벤투를 항상 따라다니는 코치였다는 거야. 왠지 제가 보기에 이 코스타 코치는요, 감독해도 될 만한 짬밥인 것 같은데 계속 수석 코치로 따라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코엘류 이후로 자기 스태프가 있는 감독인 거야. 그 본프레레하고 베어백은요, 자기의 그 코치진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슈틸리케도 있어봤자 아르모아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인 감독들도요, 대부분 부임할 땐 자기 혼자였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올해 예정된 A매치로는 코스타리카, 칠레, 호주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시안컵 조추첨 끝났잖아요. 그래서 조별리그는요, 우리가 그 탑시드 받았고요, 아시안컵에서는.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중국, 이세 팀을 만나요. 일단은. 그리고 아직 그 A매치 세 경기가 아직 그 누구랑 붙을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타리카하고는요, 여기 일산에서부터요. 코스타리카하고는 일산에서 경기하고, 칠레하고는 수원에서 경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호주하고의 경기는 호주 가서예요. 아시안컵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히딩크도요, 히딩크도 1년 반 했어요. 월드컵 준비에만 1년 반을 쏟은 감독이에요. 월드컵 준비에 그렇게 오랜 기간 감독을 했던 외국인 감독은 히딩크밖에 없어요. 딕 아드보카트? 그러니까 움베르토 코엘류는 아시안컵 예선 중에 잘렸고요. 코엘류는 아시안컵 예선 때 잘렸고요. 아시안컵 예선 때 잘렸고, 그 다음에 본프레레는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하고 잘렸고. 그래서 딕 아드보카트는 거의 한 반년 조금 넘게밖에 못했어요. 한 8개월 했나? 아드보카트 8개월 했죠. 아, 물론 A 대표팀 감독 최다 경력자는, 그 최장 경력자는 허정무예요. 허정무는 그리고 두 번을 했죠. 근데 허정무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두 번에 나눠서 했고, 한 2년 몇 개월 했을 거야, 그 남아공 월드컵 준비할 때. 근데 그거는 한국인인 거고, 허정무 감독은. 그건 한국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드보카트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감독이 베어백이었죠. 그 베어백도 한번 쇼크 겪은 다음에 그 잘렸고, 아시안컵에서 쇼크 겪고 잘렸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베어백 잘린 다음에 아마 베어백이 그때의 감독이었나? 어쨌든 남아공 월드컵 끝나고 그 갑자기 그 중간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남아공 월드컵 끝나고 다음 감독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조광래, 최강희. 조광래 감독하고 최강희 감독은 둘다 책임성이 없었어요. 조광래 감독 중간에 그만뒀고 최강희 감독 나는 최종 예선까지만 하겠다. 책임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홍명보도 솔직히 좀 불쌍해. 홍명보도 어떻게 보면 떠맡은 거잖아. 홍명보도 어떻게 보면 떠맡은 거야. 짬밥이.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은 솔직히 그때 맡았으면요. 그때 맡았으면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때 감독 맡았으면요. 솔직히 월드컵 본선까지 책임졌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슈틀리케도 일단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만 아시안컵 성과는 인정. 아시안컵 성과만 인정. 근데 그 이후로 슈틀리케는 신임을 잃었죠. 그래서 슈틀리케는 결국 잘렸고 월드컵 최종 신태용 감독도 월드컵 최종 예선 두 경기 남겨놓고 그것도 이란하고 우즈베키스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남겨두고 선임된 거예요. 신태용 감독도. 신태용 감독도 어떻게 보면 진짜 홍명보 감독처럼 본선 어떻게 때워라. 그걸로 뽑힌 감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케이스. 많이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고 근데 이번에는 아싸리 그리고 원래 홍명보 감독도 계약은 아시안컵까지였잖아요. 신태용 감독이 업적 딱 하나 독일 이긴 거. 홍명보 감독의 그 원래 계약은 아시안컵까지였는데 그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 때 완전히 그 망하고 오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 사임한 거죠. 홍명보 감독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발 다음 월드컵 때까지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근데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서 그만큼 못 기다리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월드컵 예선이 아마 좀 길게 아마 갈 거예요. 2022년 월드컵이니까 한 최소 2019년 아시안컵 끝나고 그다음부터 아마 좀 시작이 될 거예요. 잠깐만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한번 좀 찾아볼게요. 아시아 예선 일정 좀 한번 볼게요. 그 지역 예선. 지역 예선 일정은 아직 시작 안 됐고요. 아직 일정은 진행 안 됐어요. 잘리면 그에 버금가는 감독 찾기 힘들죠. 최소 그 유럽의 그 대륙컵 대회에서 4강 이상에 든 감독 못 찾아요.
더 좋은 역량을 가진, 예를 들어서 지단 데리고 온다고 쳐요. 지단 그 챔스 우승했으니까 선수로서 월드컵 우승도 해봤고 더 비싸요 지단은. 지단 더 비싸고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다? 공통점이 있다? 히딩크하고 벤투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붙어본 다음, 감독이든 선수든 대한민국과 월드컵에서 붙어본 다음에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대한민국과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 퍼거슨이 와도 냄비. 아니, 그리고 이제 퍼거슨은 못 오죠. 퍼거슨 지금 건강이 안 좋잖아. 퍼거슨 지금 건강 안 좋잖아요. 수술 받았다며. 하여간 그래서 그네 건강 안 좋았어요. 지난 시즌에 아마 그 응급실 실려 갔다고. 그래서 이만한 감독 진짜 못 찾을 거야. 그래서 이번엔 진짜 잘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요. 딸깍.